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정혜인입니다. 우리 혜인 씨가 오늘 힐을 신으셔가지고 괜찮아요. 네. 요새 또 축구하시느라고 굉장히 애쓰고 계신데 저도 촬영 끝나고 오래간만에 봤는데 굉장히 건강한 모습이어서 반갑고요. 하여튼 이렇게 그 아침 일찍 시간 내주신 것도 참 감사한데 더군다나 오늘 비까지 와가지고 참 오시는데 애를 많이 쓰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되게 중요한 일을 앞두고 이렇게 비나 눈이 오면 상스러운 징조라고 들리 그래서 긴장이 많이 되기도 하고 기대가 많이 되기도 합니다. 하여튼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드리고 네. 제가 평소에 이렇게 아끼고 사랑하는 또 가족분들도 계시고 또 지인분들도 모시고 보는데 감회가 참 새롭네요. 네, 새롭고 반갑고 하여튼 기자님들도 저 영화 재밌게 잘 봐주시고 저 오랜만에 하는 거니까 애정을 가지고 좀 봐주셨으면 대단히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굉장히 큰 주가를 올리고 있는 우리 정혜인 배우님의 소감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선 제가 오늘 이렇게 아직 풀리지 않은 코로나 시국에 어려운 발걸음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제가 불가피하게 축구를 하다 보니까 종아리가 많이 튼튼해져서 오늘 힐을 신게 되었네요. 네. 이렇게 빗길 어려운 발걸음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저희가 지난 겨울쯤 열정을 다해서 만든 영화 힐은 많이 사랑과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재밌게 보시고 만약에 이 영화가 너무 좋은 영화다라고 생각이 드셨다면은 오늘 보시고 주변에 많이 홍보해 주셨으면은 예, 감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가 뭘 그렇게 좋다고? 그 운 한번 시험해 보자. 이어서 정혜인 배우님, 오늘 너무 섹시하시네요. 그리고 한종훈 감독님까지 이렇게 세 분. 방금 영화로 만나본 세 주역 인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지금 뭐 굉장히 설레고 긴장되실 텐데 자리에 앉아서 일단 좀 인사를 나눠보는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공영진 배우님, 그리고 오늘 너무 섹시하게 잘해주신 정혜인 배우님, 그리고 한종훈 감독님까지 자리에 앉으셔서 네, 오늘 와주신 분들께 또 함께 영화에 대한 이야기 감사합니다. 이렇게 그 귀한 시간 내주셔서 저희 영화 보러 와주신 분들, 우리 기자님들, 또 일반 또 지인분들, 관계자분들 너무 감사드리고요. 그 영화는 재밌게 잘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오늘 저도 처음 영화를 봤는데 촬영할 때 생각들이 좀 새록새록 나고 그리고 또 저 같은 경우에 굉장히 오랜만에 또 복귀작이어서 영화가 좀 남다르기도 하고 우리 정혜인 배우님이 워낙 정말 원맨쇼처럼 너무 잘해주신 것 같아서 네, 참 뿌듯하고 감독님 고생하셨단 말씀 드리고 싶네요. 다른 쪽 일들 이런 것들을 좀 제가 기진을 하느라고 활동들을 좀 뜸한 이런 측면도 있었는데 역시 제가 지난 한 32년 동안 배우 생활을 했고 배우 활동을 하면서 그 느꼈던 어떤 행복함 그리고 또 그런 자신감 이런 것들을 다시 제가 찾을 수 있어서 굉장히 좀 설레었었어요. 네. 설레었고 오늘 또 결과물을 보니까 굉장히 즐겁고 기쁘네요. 네, 안녕하세요. 영화는 재밌게 보셨을지 궁금한데요. 저도 오늘 완성본을 처음 접했습니다. 굉장히 설레고 아직도 떨리고 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는데 확실히 영화를 보면서 그때 어떤 마음으로 어떻게 촬영했는지 추억들이 새록새록 떠올라서 저한테는 또 한 번의 새로운 그런 시간이었던 것 같고 정말 감독님과 존경하는 선배님들 덕분에 너무 멋있는 작품이 나오지 않았나 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오늘은 저는 딱 혜인 씨 보면서 등장하실 때 뭐 지금 갬블 액션 영화의 이제 타이틀 롤을 맡으셨지만 오늘은 또 다른 느낌으로 이 기자간담회를 준비하셨다는 느낌이 들거든요. 오늘 좀 많이 준비하신 것 같아요. 네, 제가 오늘 좀 신경을 좀 많이 썼습니다. 네. 아무래도 얼마나 기대가 되면 네. 그렇죠? 네.
아무래도 조금 그동안 보여드렸던 모습과 또는 영화 속 모습과는 좀 많이 다른 모습을 보여드리고 싶어서 네. 예쁘게 꾸미고 왔습니다. 아, 오늘 정말 감독님 숨 쉬세요. 너무 행복하고 네. 어떻게 뭐 다른 표현이 안 돼요. 되게 힘들게 준비를 해서. 그러니까요. 이 너무 행복한 느낌이 오늘 기자간담회 여기 좀 파이팅 있게 할 수 있게 감독님 파이팅 한번 크게 한번 좀 외쳐주세요. 파이팅? 예, 비까지 오는데 와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여기 영화를 위해서 같이 노력해 주신 스태프분들, 배우분들 너무너무 정말 감사드립니다. 많은 분들이 관람했으면 좋겠고요. 히든을 한마디로 이렇게 정리하면 히든은 안전벨트 없이 달리는 롤러코스터다. 네. 즐겨주시기 바랍니다. 아, 네. 우선 이렇게 바쁘신 시간 속에 저희 히든을 보러 와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리고 길고 길었던 아직 끝나진 않았지만 힘들었던 이 코로나 시국 때문에 많이들 답답하시고 힘드셨을 것 같아요. 그런 답답한 마음을 저희 영화 히든이 확 뚫어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고 네 앞으로 히든과 이제 모두 저희 네, 더 좋은 모습 많이 보여드리겠습니다. 많은 사랑과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팀적으로도 그렇고 어려운 시기에 어려운 환경 속에서 좀 알토란 같은 영화 만들려고 애를 썼던 것 같고요. 그래서 앞으로 이제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지만 그런 부분들 우리 좀 더 아주 예쁘게 봐주시고 관객 여러분들 코로나 시국에 건강 특히 유념하시고 앞으로 더 좋은 날들이 많이 펼쳐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일단 빨리 더 현장에서 여러분들 뵙고 싶고 그리고 또 앞으로도 계속 좋은 작품으로 찾아뵙는 그런 배우가 되고 싶다는 말씀 드리면서 네. 하여튼 오늘 너무 감사하고 행복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정말 원래 가지고 있는 어떤 고흥미 예. 고흥미와 여러 가지 모습들 오늘 모두 다 네, 중앙부터 봐주시고요. 네, 살짝 틀어서 왼쪽도 한번. 네. 아, 오늘 정말 또 영화에서는 보지 못했던 새로운 느낌의 어떤 여성스러운 느낌, 고흥미, 그리고 또 중성적인 느낌마저 오늘 정말 많은 걸 담아두고 계시고요. 오른쪽도 한번 살짝. 네. 아, 정말 그 축구할때는 볼수 없었던 지금 터지셨어요. 아니 정말 축구할때는 제가 너무 그 멋붐에 빠져서 이렇게 환호를 했는데 아 오늘 정말 너무 이 새로운 느낌 감사드리고요. 네 정연 배우님 고맙습니다. 이어서 우리 한정훈 감독님 마스크 네. 자 5월에 히든카드가 될 영화죠. 히든 자 우리 세분 단체 촬영이 있겠습니다. 먼저 중앙 바라보실게요. 네, 중앙. 네. 자, 저희 좀 환하게 화이팅 한번 해볼까요? 하나, 둘, 셋. 화이팅! 네. 시원한 영화 만들어드리겠습니다. 자, 왼쪽 살짝 틀어서 봐주시고요. 왼쪽 틀어서 봐주시고, 살짝 오른쪽도 틀어서, 네. 너무 팀워크 잘 맞아서 로봇처럼 움직이는. 네. 네네. 팀워크 이렇게 잘 맞습니다. 또 우리 요즘에 아까 공영진 배우님이 하신 이렇게 요즘에 네 가장 인기 있는 네 이렇게 아니 V 감독님 V로 V 예 V로 예, 뒤집으시면 됩니다. 네 자 이렇게 한번 네 짠 네 많은 사랑과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